양녕대군. 오늘은 양녕대군이 폐쇄자가 된 도화선이 되었던 어리 스캔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7대 죄악의 그림으로 주로 교회 전도지에 사용되던 것입니다. 이 7가지 죄는 분노, 탐욕, 교만, 질투나 미움, 게으름, 거짓, 음란입니다. 이 7가지를 양녕대군에게 적용시켜 보았더니 어쩜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되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양녕을 결정적으로 파멸시킨 죄는 바로 음란, 색욕의 죄였습니다. 성욕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양녕은 이상하리만큼 색에 집착하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오, 저 여인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의 첩에 대한 병적 탐욕이 나타나면서 스스로의 모든 복과 귀해를 발로 차버립니다. 기생 봉지련이나 초공장은 기생 신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어리라는 여자는 엄연한 남의 아내였습니다. 당시 세자의 권세는 왕 다음이었기 때문에 첩을 달라고 하면 신하로서는 안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었겠지요. 나 줄 거지, 그치? 당시 첩은 엄연한 남편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예쁘다고, 마음에 든다고 남의 부인을 내놓으라니 제정신일까요? 아무래도 양녕대군에게 뭐가 쉬워도 단단히 쉬운 것 같습니다. 남의 떡이 더 탐스러워. 드라마에 보면 세자 양녕에게 접근하여 주색을 제공하며 양녕을 악의 길로 이끄는 구종소라는 자가 나옵니다. 저는 세자 마마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이 자는 원래 이숙번 계열에 속하는 자인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세자 인생을 망친 간신입니다. 세자 마마, 술이 생각나면 저를 부르시옵소서. 이 구종수란 자와 이 오방이란 자가 양녕에게 주색의 맛을 들이게 했고 양녕은 주색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 술이 무슨 술이기에 이토록 맛있는고. 그리고 그들은 밤마다 대궐의 담을 넘어 세자의 초소에 들어가서 밤새 술을 마시며 유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오방이란 자가 양녕에게 곽선의 첩 어리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니 세자의 인생을 망친 간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생 어리는 곽선의 첩인데 미모가 뛰어나고 재주와 기에 남다르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인이기에 그토록 칭찬하는고? 양녕은 어리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오방은 어리와 세자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세자가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어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본래 병이 있고 얼굴도 예쁘지 않으며 지금은 남편도 있는 몸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가 튕기자 더 호기심이 생긴 양녕은 어리에게 비단주머니에 선물을 담아보냅니다. 그리고 어리가 곽선의 양자인 이승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세자는 다짜고짜 이승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양녕이 이승에게 어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승은 어리를 숨기고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세자 마마. 양녕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리가 마지못해 나왔는데 양녕은 어리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오 나의 이상형. 양녕은 어리를 말에 태우고 돌아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했다고 합니다. 비켜라! 물러거라! 어리님 나가신다! 게다가 그날 밤은 대궐로 안 들어가고 광통교 근처의 한 오두막집에서 같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를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태종의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무시라, 양녕 그놈이. 그러나 모든 정보는 순식간에 태종의 귀에 들어가고 태종은 대노합니다. 세자에게 어리를 소개한 이오방은 참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다. 어리의 일을 알리지 않은 이승은 채찍 백대를 때려라.
태종은 어리를 골 밖으로 내쫓고 세자 양녕을 야단치고 골 밖으로 나가라 하자 양녕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소자가 잘못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자가 그 스승들을 만났는데 세자는 땅에 엎드려 뉘우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범하지 않겠나이다. 스승들은 아버지 태종의 용서를 얻기 위해 종묘사직에 고하는 참회의 제례를 하시라고 조언했고 양녕은 그 말을 듣고 종묘사직에 고하며 맹세합니다. 앞으로 술, 사냥, 여자, 음악 이 네 가지를 영원히 끊을 것이니 제가 약속을 어기면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참회문을 보고 태종은 세자가 정말 새 사람이 된 줄 알고 다시 궁에 들어오게 합니다. 오 할렐루야 세자가 거듭났도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믿어보자. 다시 궁에 들어오라. 하지만 모든 참회문은 양녕이 쓴 것이 아니고 변계량이 쓴 글이라고 사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본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 후 양녕은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회계는 개뿔, 양녕은 몸이 편치 않다는 핑계로 수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회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양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아버님께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다. 양녕네 이놈. 양녕은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활을 쏘았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데 활 쏘기는 괜찮습니까? 어느 날 태종의 딸 경정공주가 태종에게 이렇게 고했다고 합니다. 세자궁에서 아기를 돌볼 유모를 구한다고 하기에 제가 보내준 적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라? 원경왕후가 누구의 아기냐고 묻자 경정공주는 어리가 낳은 아기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못 믿을 게 자식인 것 같습니다. 실상은 아버지 태종 모르게 세자의 장인 김할로가 어리를 몸종으로 꾸며 다시 세자궁에 몰래 들여보냈고 어리가 임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태종은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고 합니다. 세자가 성인이 되어 자식까지 낳았는데 학문은 멀리하고 여색만 밝히니 어찌할꼬. 태종은 분노하여 세자를 골 밖으로 쫓아버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자가 궁에서 쫓겨나가던 중 절에 갔다 오는 충령을 만났는데 대뜸 한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바마마께 일러 바친 게 바로 너지! 잠시 후 태종은 마음을 돌이켜 양녕을 다시 불러 호되게 훈계를 한 후 물러가게 했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양녕은 야단 맞고 나오자마자 분을 이기지 못해 다시 들어가 아버지께 따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뭘 잘했다고? 나 이대로는 못 가겠다.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충령은 아버지와 형 사이가 갈라질까 걱정되어 온 힘을 다해 양녕을 붙잡고 만류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야단을 맞고 나서도 양녕은 밖에 나갔다가 다시 어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는 양녕의 행동은 즉시 아버지께 보고되었고 양녕은 또 다시 불려가 혼납니다. 이렇게 야단 맞고 용서받고 야단 맞고 용서받는 생활도 지겨웠는지 양녕은 화를 잔뜩 머금은 장문의 편지를 아버지께 보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하께서는 시녀를 다 궁중에 들이시는데 어찌 그리도 애주중지하시며 다 들이시는 것입니까? 즉, 전하는 되고 왜 난 안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제 첩들을 다 내쫓으신 후에 그 원망의 소리가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3. 전하께서도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어리라는 첩 하나를 금하시다가 잃는 것이 많고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5. 어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죽 한 숟가락 먹지 않고 있으니 변고가 날지 모릅니다. 죽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뭐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속을 뒤집는 내용으로 장장 두 장에 걸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이 편지를 본 태종은 기가 막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랬는데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이 이 같으니 어찌할꼬. 세자의 글을 보니 도저히 가르칠 수 없을 듯하구나. 태종은 세자를 가르칠 수 없음을 깨닫고 세자를 폐하고 충녕을 세자로 삼는 중대 결단을 행합니다. 세자를 폐하겠노라. 폐세자 이후의 이야기는 양녕대군 1번, 2번에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핵심은 양녕은 왜 이토록 한 여자에 집착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절제해야 할 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모든 행복과 기득권을 다 잃는 것입니다. 아바마마, 폐세자라니요.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아바마마. 우리를 불행과 파멸로 이끄는 이 일곱 죄악 중에 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